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에서 이 태권도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이어서 이제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대회가 갖는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 중심 도시 춘천으로 가는 초석이 되겠죠? 네. 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춘천은 코리아 오픈 등 많은 태권도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또 경험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이켜 보면은 많은 경험을 축적했지만은 대회만 잘 치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갖고 있죠. 네. 아, 저는 춘천이 대회만 잘 치르는 도시가 아니고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춘천을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그것이 그 세계 태권도 연맹 WT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됐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춘천을 전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 도시, 종주 도시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전에 우리 춘천이 그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뺏긴 그런 아픈 기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춘천을 경제 측면에서, 문화 측면에서, 관광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가 되는 마중물이들이라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태권도 대회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춘천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의 최적지라는 걸 좀 강조하자는 건데요.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맹 본부 유치가 이게 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두 달 전에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와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문화축전도 이번에 열리는 문화축전도 60여 개국에서 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그 코리아 오픈 국제 오픈 대회도 3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국외에서 참여를 합니다. 네.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시범 경기 경연대회 비치 선수권대회,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 등 4개의 종목이 동시에 여기서 열립니다. 이 아름다운 송암 일대에서 열리는데 이것은 아마 태권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이것은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의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되고 이것이 WT 본부 춘천 유치 확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춘천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종주 도시로 가는 과정입니다. 두 달 전에 춘천이 WT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뜨거운 춘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춘천시가 치밀하게 협력해서 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8년 전에 우리가 탈락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무주가 춘천이 그 WT 협상 대상자가 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주에는 미안하지만은 이제는 춘천이 태권도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좋은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잘 활용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 춘천시와 지역사회 모든 단체들, 시민들께서 춘천이 태권도 중심 도시화로 가는 길에 협력하시고 함께 나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기대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역사회의 실익을 가져오려면 우리 시민분들이 다들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회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다른 분야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춘천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태권도 관련된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네. 기타 분야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우선 태권도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유치하는 태권도 세계연맹 본부를 우리가 잘 져서 지역에 명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또 춘천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많은 대회 이벤트들이 생길 것입니다. 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늘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춘천에 좀 고급스러운 그 숙박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맞아요. 아, 춘천의 고민이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태권도 중심 도시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춘천이 고급형 숙박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것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컨벤션 등 각종 인프라를 갖다 우리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또한 저는 그 태권도가 단순히 경기가 아니고 춘천 아이들이 체덕질을 배우고 키우는 좋은 그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와 태권도를 접목해가지고 춘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절 바르고 또 시민, 국제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춘천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 도시 또 태권도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 곧 열리는 코리아 오픈 대회와 이어서 열리는 태권도 문화축제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춘천이 태권도 중심도시가 되는데 함께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하면 이제 춘천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30만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강원도도 같은 목표를 보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